신통한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기 박사님, 드디어 지난주 이 한국 갤럽의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꽃은 18.2%, 일부 조사에서는 뭐 17%까지 남은 걸로 조사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앞으로 이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한국 갤럽 지지율이 20%가 무너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고 20% 이하로 떨어질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그렇죠. 됐던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영남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반등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면 결국 김건희 특검 같은 어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데 아마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내일 기자회견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 오랜 고심 끝에 이 금투세 폐지 결정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 금투세는 유예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두고 이 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라도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박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원칙적으로 금투세를 실행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증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1,500만이나 되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제 폐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를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위임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내린 결정인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뭐 잘한 결정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금투세 폐지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도 네.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당이 이런 경제 문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이런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또 국민의힘은 대번에 이제 반대하고 나섰던데요. 자, 아무튼 금투세 문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한 폭로가 연일 쏟아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이 수십만 인파가 몰린 것도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만기 박사님. 이 탄핵이 머지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 뭐 정권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내심의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탄핵이라는 절차를 실행한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김건희의 탈법과 비리를 밝힐 특검법들이 지금 거부권에 막혀서 번번이 지금 무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추가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원포인트 개정 이거 김남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 방식은 헌법 부칙에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한 줄 넣자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방안이 탄핵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나 개헌이나 모두 국회 3분의 2, 즉 200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3분의 2 필요한데요. 무기명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여태 지금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명 투표 방식인 개헌 찬반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녹색으로 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이 거의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걸로 그렇게 네. 봅니다. 자, 이 김남국 전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이 거국내각 체제 도입,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요구한 이강재 전 의원에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시기상조라고 또 주장도 했습니다. 자, 이 박사님도 이 김남국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광재 이제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탄핵은 사실상 어렵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이제 특검법 수용하고 거국내각과 이제 임기단축 1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안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탄핵당할 게 확실해져야 그나마 이 방안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고요. 따라서 현재는 김남국 전 의원이 말한 대로 탄핵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공격을 해야지 미리부터 이런저런 대안이나 협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 탄핵은 고사하고 이 특검법도 번번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어떤 이 방안이 있을까요? 나름 해법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탄핵 추진을 기본으로 네. 하면서요. 여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이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할 때도 한 방에 이제 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죠. 곳곳에 이제 작은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일부는 이제 성벽을 타고넘기도 하죠.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함께 명세균 여론조작 등이 이제 개별 사안별로 상설특검을 이렇게 쪼개서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과 함께 헌법에 헌재 판결 외에도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문화한 개헌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부칙의 임기 단축 한 줄 맞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자 뭐 이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 방법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국민투표 한번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헌법의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부칙 개정만 가지고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칙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국민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4분의 1만 가지고도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중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려면 정적수는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적 과반수 찬성, 즉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아니면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럽은 이번 주 민주당과 국힘이 이제 32대 32로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좀 더 직결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는 47.1% 대 29.4. 이 두 당의 격차가 무려 17.7%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이 45.6 대 27.3. ARS는 52.5 대 28%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긍정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표집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22.4, 부정이 74.2%입니다. 여론조사 곧 전화면접이 18.2%로 다시 최저치를 갱신을 했고 부정평가는 81.4%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RS는 긍정이 22.4%입니다. 탄핵지수는 전화 면접에서 갤럽이 4.5,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은 4.2로 모두 4를 지금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반을 직접 물었는데요. 결과는 전화 면접에서는 탄핵 찬성이 지난주 60.9에서 65.6으로 상승을 했고요. ARS도 67.2에서 69.3으로 지금 탄핵 찬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건 9분응선 넘었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남기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